최근에, 네. 최근에 안과학에는 물론 전체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요? 바로 어쩌면 안티에이징의 끝판왕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동환TV의 구독자님들께서 너무 친숙하신 분이십니다. 이동환TV의 눈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비인빅 강남발굴생생학과의 나가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 나가노 원장님께서 정말 무서운 안과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황반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것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백내장, 녹내장과 함께 네. 3대 안과 질환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가장 위험하고 실명 위험이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눈에 생기는 암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고약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눈에 생기는 암, 황반변성. 네. 근데 요즘에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실제로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네. 우리나라 40대 이상 인구의 무려 7명 중에 1명이 이 황반변성을 갖고 있고요. 7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무려 4명 중 1명이 황반변성 환자입니다. 네. 특히 이제 40, 50대 아직 한참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네.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네. 빠르게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네. 중대 안과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황반변성 정말 무서운 질환인데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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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가요? 네. 사실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네. 대표적인 방법은 네. 이제 좀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되어 왔어요. 네. 대표적으로 금연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자외선 차단, 비만하지 않게 체중 관리, 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네. 최근에 네. 최근에 안과학에는 물론 전체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요? 바로 이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네.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이 이제 안과 분야의 탑전을에 소개가 되었어요. 아, 이 간헐적 단식 워낙 유명한데 우리가 그렇죠. 보통 이제 그냥 이 체중 감량에만 신경 쓰고 네. 했던데 안과에도 좋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아메리칸 저널 오브 오프살몰로지라는 네.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에 네. 등재가 되었고요. 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 건강 영양교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결과가 좀 고무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쓴 논문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네. 의과대학 네. 교수님들께서 쓰신 논문이고요. 네. 이 간헐적 단식이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다. 사실 치료보다 중요한 게 예방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논문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우리나라 5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네. 진행이 됐고요. 네. 그룹을 둘로 나눴습니다. 네. 한 그룹은 이제 아침을 거의 안 먹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침을 거의 안 먹다 보니까 네. 저녁 시간부터 네. 그 다음날 점심 식사 전까지 거의 한 12시간 정도는 공복이 유지되는 것이죠. 네, 12시간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12시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침을 거의 안 드시는 이 네. 그룹을 네. 간헐적 단식 그룹이라고 이제 정했고요. 저희가 네. 그 연구진에서. 네. 그 다음에 이 간헐적 단식 그룹을 네. 이제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겠죠. 네. 이 비교 대상은 반대로 네.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거의 매일 같이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사람들 네, 네. 이 두 군을 비교하였어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은 그룹은 황반변성의 유병률이 26%로 굉장히 높았지만 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은 14%로 훨씬 유병률이 낮았습니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네, 특히 70세 이하 비교적 젊은 노년층에서 간헐적 단식을 한 경우에는 이 황반변성의 위험도가 거의 3분의 2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낮아진 걸 확인하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젊을 때부터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황반변성의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굉장히 유의미한 건데 이 논문이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간헐 이 두 그룹 비교했잖아요. 근데 간헐적 단식 그룹이 비교 그룹보다 네. 운동은 더 적게 했고 네, 흡연 인구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생활습관이 안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도 더 잘 안 하고 흡연도 더 많이 한 간헐적 단식 그룹에서 황반변성이 더 적게 나타난 것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생각보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 어쩌면 그치. 안티에이징의 끝판왕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네. 네.
네, 이 간헐적 단식이 정말 그동안에 우리 몸의 노화 예방이나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또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네. 오늘 그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말 그대로 한 번씩 식사를 거름으로써 네.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에요. 네. 공복이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요. 우리 몸의 대표적인 에너지원 포도당이 네. 이제 빠르게 고갈이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쌓여있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그렇죠. 케톤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생기는데 네. 이 케톤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 그리고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치매를 예방하는 BDNF라고 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네. 아. 네. 이런 이제 기전이 있고요. 네. 또 우리 몸에는 네. 이제 이미 죽어있는 세포 네. 혹은 죽어가는 세포와 같이 좀 불필요한 세포들이 곳곳에 이제 있어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에너지원을 써야 되니까 네. 이런 불필요한 세포들을 찾아내서 네. 제거하게 되고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네. 이제 오토파지 그쵸. 현상이 오토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불필요한 세포들을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그 빈 자리를 네. 새로운 건강한 세포들이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니까 이제 안티에이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네요.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이제 지방을 분해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노화가 방지되고 피부 개선 효과도 있고요. 네. 이제 당뇨, 네.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이런 질환은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간헐적 단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네. 또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16:8 맞습니다. 16:8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은 드시고 네.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에서는 이제 아침을 건너뛰는 사람들을 간헐적 단식 그룹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네. 사실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또 건강이 좋다는 연구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8 간헐적 단식을 할 때 하실 네. 때 가장 베스트는 저녁을 먹지 않고 이제 아침과 점심 식사까지만 하면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은 네. 한 오전 한 7시 정도 네. 좀 이른 아침을 드시고 네. 또 오후 2, 3시경에 네. 점심을 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삼시세끼를 다 드시다가 네. 갑자기 저녁을 거르려면 굉장히 또 이제 힘들죠. 그러다가 또 포기하게 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2시간 정도 공복을 좀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요. 네. 저녁을 다 드시는 대신에 네. 우유나 네. 이제 방울토마토처럼 이제 열량이 좀 적은 네.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네. 점차 적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여기서 또 주의점이 있어요. 네. 8시간 동안 이제 허용된 식사 시간이 있는데 네. 이때 간헐적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그때 8시간 동안 드실 수 있다고 해서 네. 너무 많이 드시면은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간헐적 단식이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은 신체 이제 포도당을 다 소진해서 쌓여 있는 지방 그렇죠. 찌꺼기랑 노화된 세포를 없애자는 것인데 폭식을 함으로써 과대한 음식을 섭취하면은 당연히 의미가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만만성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간헐적 단식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을 먹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홍범석의 좋은 음식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것도 네. 또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고 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루테인과 지아전 등 황반색소가 풍부한 시금치, 네. 케이 같은 녹색잎 채소 대표적이고요. 또 달걀 노른자를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달걀 노른자. 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굉장히 유명하고 또 항산화 적용이 유명한 색깔이 있는 과일들 베리류 같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네. 것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조금만 이번 오늘 좀 추가해 드리면은 추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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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처럼 정제가 덜 된 곡물 그리고 또 견과류 검은 콩 이런 것들도 황반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아연 그리고 비타민 E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견과류, 검은콩, 현미 같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는 걸 오늘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라온 원장님 나오셔서 황반변성 예방을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과 함께 또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좋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